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이에 같이 심으면 오이 주변에 심으면 좋은 작물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이는 햇빛이 일정하고 수분이 많고 또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. 그러나 오이는 딱정벌레나 또 빠르게 퍼지는 흰가루병에 의해서 빠르게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텃밭이나 정원에서 살충제나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예방이 가능한 옆에 심어서 유익한 그 식물 다섯 가지와 또 심으면 안 되는 식물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이를 키우기 위해서 비옥한 토양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공간을 최대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오이가 더 빨리 자라고 성장에 지장이 없고 잘 크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이의 성장과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또 오이 근처에 심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식물은 어떤 것이냐면요. 첫 번째, 녹두입니다. 녹두는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토양에 첨가함으로써 토양의 질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홍과 식물에서 오이 성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녹두는 오이밭 둘레나 오이밭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사이에 한 고랑씩 심어주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단한 토양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잖아요. 그래서 단단한 토양을 부수고 토양 구조를 딱딱한 토양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는 가뭄 졌을 때 그럴 때 토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작물입니다. 옥수수는 뿌리를 깊이 내리죠. 그리고 해충을 먹고 사는 무당벌레와 말벌과 같은 유익충을 여기에 유익충은 오이에 대한 유익충입니다. 무당벌레는 어느 작물이든 간에 유익한 그 곤충이에요. 하지만 그 말벌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오이에 대한 유익충, 무당벌레와 그 말벌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샐러리입니다. 샐러리는 개미나 벼룩 및 해로운 벌레와 같은 해충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입니다. 또한 샐러리는 오이의 맛과 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, 네 번째, 파슬리 또 고수. 우리가 고수를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파슬리는 구하기 힘들지만 고수는 구하기 힘듭니다. 여기서 파슬리나 고수나 같이 심어도 됩니다. 네, 일단 파슬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는 고수입니다. 고수는 개미와 해로운 해충을 쫓아내고 또 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사를 질때좀그향 때문에 벌레들이 덤비질 않습니다. 그래서 고수 같은 경우는 오이의 향과 오이의 성장을 돕고 또 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얘네들 역시 그 오이 주변에 심어주면 좋습니다. 꼭 오이 옆이가 아니고 근처에도 심어주면 좋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허브입니다. 디레라 그러죠.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식용 허브가 나와 있어요. 네. 그 허브는 민달팽이와 거미, 진드기와 같은 해충을 쫓아내는 식물입니다. 또한 허브는 오이의 맛과 향을 향상시킨 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, 다섯 번째 두 개로 나눴는데 어떻게 따지면 고수 하나 가지고 네 번째, 다섯 번째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작게는 녹두, 옥수수, 샐러리, 고수 이렇게만 근처에 심어놔도 해충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듭니다. 또 그러면 어떤 걸 오이하고 같이 심으면 안 되냐? 자, 어떤 것일까요? 네, 오이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. 이번에도 오이와 같이 심으면 안 되는 것은 토마토와 감자 같은 그 작물은 오이하고 같은 그 질병들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것끼리 심으면은 질병이 더 뭉쳐가지고 서로 병이 더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오이하고 토마토, 감자 같은 작물은 같이 심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오이 농사 지실 때또 텃밭 하실 때
이왕이면은 이렇게 심어주시면 여러분 그 약을 많이 안 치고도 더욱더 오이를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